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17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7번째 연습 문제 4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Girls mature faster than boys.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빨리 성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엉뚱하게 이것만 기분이 나와 있죠. 이게 답이네요. Given that 무엇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겠죠. Kindergarten age, 유치원 다닐 때는 여자애가 거의 1년을 앞서니까 같은 나이의 남자애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는 so that 결과적 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뜻이 안 통하죠. 무엇을 고려하면 더 빨리 성숙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죠. 별표 두 개를 줬는데 뭐 별표 두개준 것보다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실력이 늘어 있으면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like Aude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든처럼 놓고 제임스 메릴, 제임스의 메릴의 언어는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럴듯해 보죠. 근데 여기서 답이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얘네는 비교를 할때 오든은 오든하고 비교, 오든은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언어는 언어끼리 비교해야 되죠. 언어는 오든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어떻게 오든처럼이 되겠어요? 따라서 that of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든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제임스의 머리의 언어도 수다스럽고 아르치 단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놨는데 장난기가 있고 논쟁이 있는 따지는 이런 거죠. 논쟁하기를 논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뭐라고 했느냐면 given to 언어가 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통사론적 비약이죠. 비행 비약 SLS2 여기도 투, 여기도 투. 두 개의 투가 잘 등이 돼 있죠? 산문체의 자유시의 유랑하는 듯한 표현이죠. 스트롤, 자유시. 산문체 자유시의 브리버스 스트롤즈에 빠진 데는 거예요. 하기를 좋아한다. 언어가 일로 빠져든다. 언어는 일로 빠져든다. 일로 주어지는 거니까 일로 빠진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고려하면 딱 해서 이거 기분 고려하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되는데 여기가 안 되잖아. 여기도 투가 있어야 되면 앞에도 투가 있어야죠. 같은 형태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대등 비교 이거 비교해서 맨날 배우는 거죠. 그리고 be given to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는 있겠죠. given은 considering의 뜻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be given to 빠져드는 하기를 좋아하는 건데 글로 주어지면 글로 하게 되는 거죠. don't worry, she always been given to 그녀는 항상 몸이 가 어떤 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주어지는 거니까. 얘는 항상 과잉 반응을 해왔거든 이런 거죠. 그는 he go for a long walks죠. 긴 산보를 하기를 좋아해. 홀로 쪽으로 자꾸 몸이 가 좋아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given to 어쩌고저쩌고 as well as to로 잘 등위가 되고 있는 거죠. 수다스럽고 장난기 있고 논쟁적인 arch 장난기인 두 번째 뜻에 이런 게 있어요. 해롱거리는 그래서 교활한도 되지만 이게 아치가 으뜸의 그런 뜻이니까 주요한 제의를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장난기가 있는 이런 뜻으로는 좀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지만 뭐 지금 문법 문제니까요. 그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쭉뭐 설명해 놨지만 아무튼 별표 두개준 거는요. 좀 이렇게 이게 대등비교를 생각 못하면 be given to까지 겹쳐 있으니까 이거 고려하면 아닐까 에라 모르겠다 그거 고르자 등위를 잘 아셔야 돼요 대등비교와
이게 대등비교는 또 우리 배우면 이것도 쉬운 거예요. 첫 보고 바로 A번이 답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쉬운 문제죠. 그 다음 세종대학교 문제를 해보기로 하죠. Following successful, 성공적인 trial, 시도를 한 후에, 뭐, 시험 비행이든 뭐든 했겠죠. Count, Zeppelin. Ferdinand Zeppelin, Ferdinand Zeppelin 백작은 커미션, 미션을 받은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간 거죠. With, 함께 한 거죠. 미션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With 커미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의뢰받다, 뭐, 이렇게, 건조를 의뢰받다 그러는데, 하여튼, 돈은 주겠지만, 어쨌든, 미션을 받은 거예요. 100대의 비행선인 거죠. 독일 군인을 위해서. 근데, 우치는 독일 군대겠죠. 그거를 사용했다. For bombing flight, during World War. 워드워 1이네요. 1차 대전 중에, 폭격 비행용으로 그것들을 사용했다죠. 에어쉽스니까 복수형이니까 이틀을 받으면 안 되고, 당연히, 댐으로 받아야죠. 이건 뭐, 대명사 일치. 대명사 일치 문제죠.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도 뭐, 혹시 여러분이 팔로잉을 갖다가 뭐를 보면, 이걸 뒤따라서 이렇게 해서 분사로 봐가지고 뭐 이거 혹시 현수분사 아닐까? 현수분사 아니야. 이미 전치사다 이거죠. 그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별표 하나 줬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Seahorse, 해마죠. 해마는 depend on, 의존한다. 콤마 콤마 사이에 when depend on이 나오겠어요. 이거 틀렸잖아요 벌써.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콤마 찍을 수도 없고 여기도 can이 있죠. 중간에 이어졌으니 depend on 명령문이 될 일도 없고요. 종에 따라서 depending on, 저번에 depending on 두 단어지만 이미 전치사라 그랬죠. depending on은 according과 비슷한 거라 그랬죠. 15에서 1000마리를 한 번에 deliver, delivery 하는 거예요. delivery,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산하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임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depending on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옛날에 나왔을 법하죠. 지금은 뭐 나왔을 법한 것은 아니고요. 그죠? 지금 나왔을 법한 표현은 아니죠. 그다음 according만 쓰면 안 되죠. 당연히 according to 있어야죠. 많은 비평가에 따르면 마크 웨인의 소설인 허클베리 핀은 one of the greatest 미국 소설 에버리튼,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겠죠? A번이 답이고요. 너무 쉽죠? 내려가 보죠. 그 다음에는 뭐 세종대학교 2009년 문제를 볼까요? 연습문제 아홉 번째 연습문제고요. This section은 설명한다. 여기 다 원형이라고 해서 안 쓰면 안 되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죠. 여기 to 있어야 되겠죠. to 한 번만 쓰면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고 소리가 단어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들어보고 연습하고 발음을 연습하고 와일드 카드를 이용한다. 헬프 목적어, 투병사, 원형부정사 다 되죠? 이거는 단어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와일드 카드죠. 요것만은 형용사적 용법이죠. 요것만은 형용사적 용법이거든요. 여기 find, hear, practice, and use까지 마지막 end죠. 네 개가 등이 된 거죠. 한 번만 쓰고 줄줄이 안 써도 되는 거죠. A번이 답이죠. 다음에 to 한 번만 쓰고 Find, hear, practice, and use. 이렇게 네 개가 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경희대학교 2008년도 1학기 문제. We'll have been debating 한 세기 동안 다퉈온 거예요. 디베이트 해온 거예요. 뭐를 디베이트 목적 그냥 쓰는 거죠. 뭐 how 다음에 to 부정사죠. how to balance죠. 일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는 거죠. to be balanced, 수동태가 돼 갖고는 안 되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to 플러스 ing 아니죠. 의문사 플러스 to v죠. 이거 다 아니고요. a번이 답이죠. 뭐 다만 best는 이 뒤에 밸런스의 목적어가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앞으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으로 균형을 잡느냐 이렇게 뜻이 되겠죠. 별로 어렵진 않죠. 뭐 다른 건다안 되니까 바로 뭐 이거 의문사 플러스 to v로 물어본 것임을 금방 알수 있어요. 뭐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